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은 감정이 사뭇 다르시죠? 비 오는 날이면 꼭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나거나 예전 연인이 생각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듯 비가 오면 유독 탄수화물 음식이 땡기거나 센티멘탈해져 연인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비가 오면 일조량이 감소하고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체온 유지를 위해 식욕은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체내 멜라토닌 호르몬분비가 증가하고 저기압에 따른 무릎 통증, 우울증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비 오는 날엔 유독 사람들이 쓸쓸함을 많이 느끼고 연인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주룩주룩 빗소리를 들으면서 연인과 함께 티테이블 앞으로 당신이 준비한 따뜻한 커피 두 잔과 함께 아련한 우산 속 사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내가 생각나는 이유 조은을. 비 오는 날 오후 아침엔 안 오던 비가 내린다. 자기, 오늘 약속 있어? 약속 없는데? 우산 챙겨갔니? 아니, 왜? 지금 밖에 비와. 정말? 걱정 마. 오늘 일찍 마치니까 저녁 먹자. 퇴근 시간 맞춰 기다리고 있을게. 저녁 먹자. 응? 응? 그날, 그 시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챙기지 않는 널 알기에 그렇게 나는 비를 핑계 삼아 자연스레 너에게 달려간다.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내가 될 수 있는 저기 애인 너머 동반자였던 너에게.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남들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